저번에도 찍었던 것 같은데, 찍다 말은 것 같아요. 실패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도전이죠. 그래서, 국물이고 미정당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고, CJ라고 하나요? CJ? CJ에서 나왔고, 1963년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먹는 건가? 이게 종이컵 하나라고 하는데, 종이컵 두개 정도, 하나 반 정도 넣을 거예요. 저번에 짜서, 했던 게 짜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2인분이면 좀 나눠 있으면 좋은데, 딱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붙었어요. 저번 거는 안 붙었는데 붙었죠? 붙어 있고, 안 떨어져요. 건조. 이렇게 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따야 되네. 이렇게 해서, 건조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한번 해봐야겠죠? 요번엔 좀 제대로 된것 같아요. 한두 번 끓여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수단이 났죠? 물을 끓이기 전에 먼저 이제 떡볶이를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띄어서, 그렇죠? 띄어서 하나하나 띄어서 이제 넣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저번에는 이제 끓는 물에 떡을 넣다 보니까 떡이 잘안 익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고, 일단 한컵 넣었어요. 두 컵을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혹시나 해서 했더니 성공했네요. 그래서 국물. 국물 떡볶이 최고 맛있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다고 할까? 그것보다는 저번에 먹었던 그 누들이 그전 풀먹을 거보다는 좀 덜해요. 근데 국물은 더 맛있어. 국물은 맛있는데 약간 더 끓였으면 됐기도 하는데 더 끓이면 이제 국물 떡볶이 아니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국물에서 합격점이에요. 국물 너무 맛있어서 국물이 국 같아요. 국 무슨 네 오뎅을 이게 오뎅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오뎅 국물에 해 먹는 거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오뎅 국물에 해 먹을 텐데, 여기다 오뎅까지 들어가면 더 맛있겠죠? 그래서, 이 삼진 어묵이죠? 삼진 어묵. 제일 맛있는 어묵. 세일해서 얼른 사왔어요. 사람들이 이 삼진 어묵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일해도 안 사가니까 제가 사가는 거예요.
맛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장점이 한 가지 맛만 나는 거죠. 이것도 약간 생선 맛이 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맛만 나면 돼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엄마가 이제 떡볶이를 해줬는데 약간 실패한 맛. 이 거면 좋다. 일단 풀무원꺼는 이 베이스는 굉장히 좋아. 근데 맛이 약간 다른 쪽으로 가고, 이거는 베이스가 나쁜데 맛은 그냥 그나마 그래, 그냥 일직선이 가는 거죠. 근데 두 회 다 모두 국물이 너무 없어. 좀 두 컵 정도 해야지 이제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